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,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. 재원이 한정된 만큼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왔어야 했다는 취지였지만 인터넷은 비판 여론으로 달아올랐습니다. 예시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 주제에 소고기 죄송합니다. 소고기 먹은 게 죄인가요? 같은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. 어제 발표한 보상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소급 적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데다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이 더해지자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더 커진 겁니다. 애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, 나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뭐고? 나는 어떤 분이 그럽디다. 이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시발놈이 이기는 거야. 그런데 천 회장님이야말로 이 바닥 최고 시바놈 아닙니까? 사람 보는 눈이 있네.